검은색이 좋으세요? 금색이 좋으세요? 네, 버즈비투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지금 검은 게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검은 레스폴에 꽂히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레스폴 경천동지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동 할인가 800, 1,064만 원, 25%를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798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하네요, 가격이 정말. 이게 저희가 트로이 히스토리와 스탠다드 히스토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여기 또 뒤쪽에 트로 히스토릭이라는 이 얘기가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스탠다드 히스토릭에 비해서 조금 더 그때 당시에 그런 히스토릭의 좀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이. 접합하는 본드라든지 광내는 그렇죠. 방법이라든지 뭐뭐 플라스틱의 종류라든지 종류라든가, 뭐네 이런 그런 게 느낌의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 쓴 모델. 그렇다고 해서 스탠다드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명시하지는 않은, 뭔가 약간 깁슨의 좀 꼼수가 보이는 장난제,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뭐 리뷰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속속들이 뭔가 스탠다드와 다른 그렇게 것들을 딱딱딱 비교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저희도 그런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 만큼 깁슨에서 되게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해놓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어쨌든 트루 히스토릭이 있다고 해서 스탠다드 히스토릭이 뭐 페이크 네 페이크 스토리는 히스토릭인 건 아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악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조금 쓸데없는 디테일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어요, 트루 히스토릭이.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7이 커스텀 블랙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뭐 매니아들이 많은 그런 모델이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가 좋냐, 블랙이 좋냐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자기의 취향을 마음껏 반영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택이 어려운 짜장짬뽕 같은 그런 레스폴 중에 하나죠. 선생님은 보통 원래 골드탑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골드탑이 더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는 골드탑이 좀덜 락킹해요. 아, 좀더 카랑카랑하고 더 부드러운데 네. 지금 쳐보니까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 뭐 그렇지는 않죠, 사실. 네. 그 탑에 의해서 뭐 색깔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네, 톤뭐 색깔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조금 생각보다 기타는 그렇게 톤이 또 빈티지하지 않은데, 또 빈티지한 느낌의 반주하고 또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희가 오늘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반주를 얹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스펙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전장부터 재보겠습니다. 99 100이라고 봐야 되나? 100이요? 네, 아, 1m. 상당히 무겁습니다. 49, 80이요, 80. 80. 아, 이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kg 넘어갈 것 같은데? 오야, 많이, 오우, 많이 무겁죠? 예, 상당하네요, 무게가. 3.9다 4.0인지 거의 다 맞췄어요. 네. 일단 뭐 0점은 들어왔는데. 4.0. 자. 4.05, 3.94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네,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짜잔. 야, 오랜만에. 네, 퍼펙트에 네, 가깝게. 예, 아, 이것만으로 지랄. 충분히 기쁩니다. 제가 정말 요새, 네, 감사합니다. 무게 이겼어요. 모르겠는데, 감사하네, 진짜 퍼펙트 뭔가. 때릴 뻔했습니다. 네, 야, 이거 이긴 것만으로 이렇게 감사하네. 네. 어우,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또 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오팔에서도 놀라운 클린톤을 봤었는데. 어우, 이게 살벌하네요, 지금 뭐가. 이거는 픽업이 뭘까요? 네, 다른 스펙도 일단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지판에 에보니. 이 지난 시간에 58은 로즈우드였는데요. 57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어서 마마 에 모델입니다. 머신에 대해 리슈 와플 백튜너. 이거 와플 백 이거 보시면은 딱 와플 그 기계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9mm. 그리고 나일론 너트고요. 지판 공률 304mm 반지름. 프렛 22프렛. 스케일 길이 24.75인치 629mm고요. 커스텀 버커 픽업에 투볼륨 투톤, ABR 썸휠, 그리고 스톱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를 바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팬더 할로드 디럭스고요. 이거네. 아, 쫄깃해. 와. 지난 시간이 이렇게 되게 깊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쫄깃함이 살짝 추가가 됐습니다.
마샬. 아니 소리가 진짜 쫄깃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지금 보통 딜레이도 살짝 켜놓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켜놓고.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부터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좋은 쌀로 밥을 예. 지었더니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 느낌. 네. 근데 얘는 거기에 찰기가 흥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흥미. 최상품 흥미밥. 아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아주 그냥 사운드가. 아이 이건 특징이 굉장히 다르네요 사운드가. 와 팬더에 잘 어울리네요. 아. 마샬.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왜 계속. 오. 아 진짜 좋다. 진짜 에이, 이 찰기가 정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 58 정말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57 장난 아니네요. 장난. 네. 아 이게 좋구나 트리스토리. 사실 저희가 비싼 기타에 뭐 항상 뭔가 좀 깔만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가격 말고는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운드 워낙 좋고 매력적이네요 정말.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렬한 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셔플 블루스에다 묻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예, 이게 참 이 찰기가 있으니까 이런 셔플 블루스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반주에 그냥 반주를 휘감아 올라가네요 아주. 아 느낌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저는 시청자 안주평을 일단 먼저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화 모델입니다. 2030화에 역시 깁슨 커스텀 샵이네요. 신이치 우부카타 모델이었죠? 신이치 우부카타 ES355 모델. 신이치 우부카타의 팬이 팬도 안 쓰면 팬다님이 신이치 우부카타 팬이라고 하네요. 네, 우부카타 신이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제가 기타를 잡게 해준 그런 사람이라고. 작년에 시그네처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팬으로서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즈비에 입고되어 기어타임즈로 리뷰로 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한줄평, 이 기타는 합법적인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겠습니다. 네, 당신의 준법 정신을 응원합니다.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꼭 합법적인 선에서 네, 신이치 우부카타 기타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입하면 구입해서 내게 되면 합법적이에요. 그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런 정신 나간 리뷰로 간다. 네, 네. 준법 정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블랙이 진리다. 네, 블랙이 진리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지난 시간에 그 오팔은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하고 딥한 느낌, 그 풍미가 인상적이었다면은 이 블랙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 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쫄깃쫄깃한 톤과 그 부드러운 어떤 그 이 슈레딩을 할 때 네. 그런 그 음과 음이 연결되는 그 매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짜 매력적인 사운드의 그 정체성을 딱 구성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관 TV인데 UHD 화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한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브라운관 모양에서 UHD 화질이라는 예. 느낌. 네, 그래서 블랙뷰티가 이제 한자라면 흑미잖아요. 네. 네. 흑미. 이게 진짜다 이런 느낌에서 흑미진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미진진. 네. 잠시 드릴게요. 이거 뭐 만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 거부터 점수는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자, 소주대 횡단. 네, 때면 10.0. 네, 저 안으로 지난 것보다 올랐습니다. 이게 또 해상도가, 이게 빈티지하면 좀 떨어지는데 해상도 면에서. 저는 이거 좋아요. 엄청나게 딱, 네. 아주 깨끗하게 뭐가 부스터된 소리가 나요.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1957 레스폴 커스텀 블랙 뷰티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 경천동지의 지인데 참 뭐랄까 이게 이제 가격이 이게 릭 닐슨 우리 칩트릭의 명 기타리스트죠. 릭 닐슨의 시그니처 모델인데 레플리케이티드라고 돼 있어요. 레플리케이티드. 네. 이게 레플리카 복제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레플리케이티드 레스폴이라고 하면은 자기 복제라는 거죠. 자기 복제. 1959의 레스폴 그때 당시에 기타를 복제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릭의 링 닐슨이 기타를 한 2000대 갖고 있답니다. 2000대도 넘는데 주로 해머나 이런 걸 썼는데 네. 깁슨도 많이 쓰고 익스플로러 많이 쓰고 체크무늬 많이 썼는데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 유튜브 보시면 리크 닐슨 기타 깁슨 기타 치면은 이 깁슨에서 이걸 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와 네.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레플리케이티드를 해가지고 네. 또 한 100대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가복제 100대 전세계 네. 100대 한정 생산입니다. 네, 그래서 25% 할인을 적용해서 1087만원. 오, 그럼 싸다. 원래 가격이 얼마냐? 1450입니다. 네, 1450. 그냥 준중형 승용차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대죠. 승용차는 한 10년 타면 버려야 되잖아요. 저걸 평생 아들 대대손손 물려 쓰는 네, 거. 엄청난 진짜 기타 나왔네요. 네, 1087만원 할인가가. 네, 다음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가격의 1959 레스폴 레플리케이티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